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서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루인데. 자, 미국 증시가 정말 애매한 모습을 이틀 연속 나타냈는데, 우리나라 잘 버텼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0.1% 하락으로 이 정도면은 진짜 선방한 거겠죠?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야,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오르면은 우리도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뭐큰 폭의 움직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 와중에 3전 또 0.6%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 3점만 올라가면은 코스피 전 고점 2800 라인 꿈이 아니겠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살짝 멈추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하락. 에코프로비엠 과연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면은 전부 다 눈치보이가 나왔고요. 이 와중에 연기금은 뭘 샀나? 삼전, APR, 네이버, LG엔솔, LG이노텍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SOL, 호텔신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KB금융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파월 아저씨가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난리가 났었죠. 쭉 올라갔다가 아 근데 이게 호재 맞어라고 하면서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시 시간 내에서는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방산주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방산주가 쭉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며 다시 또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화장품 여전히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 환율은 8.5원 하락해 1376.5원. 원자재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 휴장이었고 니케이는 보아, 항셍은 2.4%나 상승. 그리고 미국 선물 0.6%나 상승하고 있고 다만 선물 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콜옵션 매도가 나왔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D&D 파마텍, LS 일렉트릭, HLB, 레버리지, HD 현대일렉트릭, SOL, 호텔신라, 하이브, LG전자, KB금융,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LIG 넥스원, 삼성전자, 기아,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한국항공우주, LS 에코에너지, 알테오젠, 금호타이어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APR, 셀트리온,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LG엔솔, LG화학, 삼천당 제약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주요일정을 보면 일단 내일 오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테크와 카티스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테크는 우리가 청약한 기업이고 카티스는 스펙 합병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장 열리고 또 3일 동안 쉰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전력설비, 화장품, 철강. 전력설비 관련주가 여전히 뭐 좋습니다. 제일전기공업 14% 상승, LS에코에너지 5% 상승, 재룡전기 5% 상승, 대원전선 3% 상승. 재룡산업 0.8% 상승, 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은 3% 하락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최근 주도주가 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황 회복 등으로 코스나인 16% 상승, 본느 15% 상승, LG생건 1% 상승, 아모레퍼시픽 2% 상승, 대형주도 최근 좋고요. 마녀공장 또 3% 상승,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삐아, 오늘 매우 급등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철강주가 하락합니다. 중국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엔저로 인한 일본 철강 수입 확대가 되며 포스코홀딩스 1% 하락, 포스코스텔리온 1% 하락, 현대제철 3% 하락, 동국제강 3% 하락. 밸류업 관련주 당연히 안 좋았겠죠. 가이드라인이 발표를 했지만 기대만큼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플러스 그리고 설령 기대만큼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KB금융 4% 하락, 한국금융지주 3% 하락, 미래에셋증권 2% 하락, 키움증권 1% 하락. 반도체가 나름 잘 버텼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전은 0.6% 상승, SK하이닉스는 0.3% 하락, 하나마이크론 1% 상승, 한미반도체는 1% 하락. 유리기판 관련주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YC캠 17% 상승, 캠트로닉스 6% 상승, 피롭틱스 3% 상승, SKC 3% 상승. 통신장비주가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6G 국제과제 기업 발표 등 기대감이 나오며 RFHIC 13% 상승, 옵티코어 7% 상승, 이노와이어리스 4% 상승, KMW 4% 상승. OLED 관련주가 조금 오락가락했습니다.
허닉 시스템은 4% 하락하고 아바코는 3% 상승하는 등 조금 엇갈린 모습. 풍원정밀은 17% 상승, JMT는 6% 상승. 항공주가 좋았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황금 연휴 기대감이 나오며 티웨이 항공 7% 상승, 에어부산 3% 상승. 오랜만에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겉토양이라고 부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이 좋았습니다. 우주항공청 5월 27일 설립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적도 좋게 나오며 LG넥스원 11% 상승, 한국항공우주 4%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 상승, 컨택 8% 상승. 자율주행 관련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할까요? 라닉스 4% 상승,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 상승.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풍산이 11%나 급등합니다. 2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 예상에 급등. 레이저셀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인텔 마이크론의 LC 본더 장비 공급 임박 소식에 레이저셀이 상한가에 도착. D&D 파마트 오늘 상장한 친구죠. 한 주당 15,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